스트레스 크로스 기법을 이용해서 만드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소개했는데요. 이번에는 바구니 형태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바구니에 필요한 꽃 만드는 것을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꽃은 다할리아 꽃이고요. 꽃잎의 색은 화이트 샌드와 꽃술의 색은 폴렛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리공 스폴렛을 접안을 접어서 풀어줍니다. 화이트 샌드는 절반을 접은 상태에서 둥지만큼 불어줍니다. 초콜릿의 주입구 부분을 우선 정리해주고요. 초콜릿 하나로 튤립 모양의 꽃을 여러 개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우선 보여드리겠습니다. 약 2.5cm 튤립방울을 만들어줬고요. 그 꼬임 자리에 화이트 샌드 주입구를 엮어줍니다. 다음 주입구와 초콜릿 부분에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합니다. 지금 같은 방법으로 초콜릿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튤립 방울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약 12cm 방울 길이로 고리방울 6개를 만드는데요. 이때 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방울을 꼬기 전에 살짝 접은 상태에서 꼬아줍니다. 고리방울을 만들 때는 꼬임과 꼬임을 함께 모아주는데요. 이때 튤립방울이 있는 자리를 중심 축으로 해서 벌어주는 방식으로 계속 꼬아주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고리방울을 연속해서 만들면 됩니다. 크리스 크로스와 밴드 기법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꽃바구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구니를 만들 재료는 260, 니클레스 골드 2개, 유칼립투스 2개, 그리고 밴드로 이용할 육사류 골드를 준비했습니다. 니클레스 골드를 절반 검지로 잡은 상태에서 둥지만큼 부어줍니다. 두 개를 불어서 스플릿으로 묶어줍니다. 주입구 매듭은 정리해줍니다. 약 4cm 방울을 각각 두 개씩 만들어서 잠궈줍니다. 지금처럼 두 방울씩 만들어 잠그는 형태를 총 8세트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부분과 첫 번째 부분을 매듭 지어 연결해줍니다. 다음은 육사류를 위해서 밴드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무밴드를 연상하면 되는데요. 육사류를 일직선상으로 약 5mm 두께로 일정하게 잘라주면 됩니다. 지금처럼 밴드를 총 16개를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를 두 방울 사이 꼬임에 걸어주는 방식입니다. 지금처럼
코인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고리가 분리되고요. 두 개의 고리 중에 한 개의 고리를 고리 안쪽으로 통과시킨 다음에 당기면 됩니다. 지금 같은 방법으로 위아래 8개씩 연결해주면 됩니다. 지금처럼 밴드를 위쪽, 아래쪽 8개씩 총 16개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밴드 기법은 저희가 테이프나 블루닷을 이용하지 않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밴드에 연결할 풍선으로 유칼립투스를 길게 불어줍니다. 두 개를 불어 놓았고요. 이제 밴드에 순차적으로 끼워가면 됩니다. 밴드 사이로 끼워 넣어주는데 이렇게 마찰이 덜 생기도록 밴드를 충분히 늘려준 상태에서 넣어줍니다. 옆에 있는 밴드로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끼워주면 됩니다. 8개의 밴드를 모두 끼웠고요. 이제 간격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뒷부분에서 꼬아둔 다음에 G9와 함께 잠가줍니다. 잠근 자리에 꼬집어 고기 방울을 하나 만들고 매듭 지어 정리합니다. 반대편도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줍니다. 위아래로 연결해준 모양이고요. 바구니 깊이를 높이고 싶으면 크로스 크로스를 더 연결해줘도 됩니다. 잎사귀는 코프와 커피색으로 브라운 톤으로 맞췄고요. 잎사귀 만드는 영상은 오픈소스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코프와 잎사귀는 이제 바구니에 꽃꽂이 하듯이 끼워 넣어주면 되고요. 이 길이는 높이에 따라서 조절하면 됩니다. 크로스와 밴드를 이용해서 바구니를 간단히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바구니의 둘레를 넓히거나 높이를 올릴 경우에는 이 크리스크로스의 단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갈박수를 늘리면 됩니다.